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수많은 영웅들이 매일 쉴 틈 없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발의 영웅 구조견들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과 함께 수색 중인 이 쾨페크, 우리말로는 거품이라고 합니다. 이 쾨페크란 이름의 구조견은 지금까지 6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쾨페크의 도움으로 건물 잔해 더미를 해치고 구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한국 구조견들도 아주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하죠. 네, 지금 튀르키예에는 구조견 토베기, 티나, 토리, 해테 이렇게 4마리가 한국 구조대원과 함께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잔해 속을 확인하거나 보이지 않는 생존자들의 채취를 맡아서 매몰된 장소를 찾아내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레브라도 레트리버 종인 6살 토베기는 한쪽 발에 붕대를 감고 부상 투혼 중인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에서 이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시간을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다시 수색작업에 투입이 된 겁니다. 현재 우리 구조대는 토베기를 위해 위험한 곳에서 직접 안아서 옮겨주면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토베기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해외 구조견들을 보면 고글이나 신발을 신고 있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구조견들은 그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119 구조견 교육대에 따르면요. 재난 현장에서 사용할 하네스나 조끼, 신발, 안경 같은 장비는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재난 현장의 상황에 따라 장비를 착용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진 현장의 경우에는 구조견이 장비를 착용했을 때 현장의 파편이나 물체에 장비가 걸려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더 크고 수색 활동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온 다른 나라 구조견들을 봐도요. 한국 구조견들처럼 목줄만 차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또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죠. 네, 멕시코에서 온 구조견 프로테오의 순직 소식입니다. 셰퍼드 종인 프로테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멕시코 국방부는 공식 SNS를 통해서 우리의 위대한 동반자인 프로테오를 잃은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멕시코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프로테오가 임무를 완수했고 영웅적인 모습에 감사하다고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모인 많은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벌이고 있을 텐데요. 우리 정부의 긴급구호대 2차 파견 일정이 또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흘 예정으로 현재 파견됐던 1차 긴급구호대 활동기한은